네, 참두 사람이 안 들어오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시간 됐으니까 잠깐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케이스는 이게 형법과 관련된 거네요, 보니까. The grand larceny by false pretense, 그죠? Pretense에 관련된. False pretense는 뭐, 주로 사기죠. 사기인데, 형법상의 사기 문제인데,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획득하는데, 그게 이제 소유권을 획득하는 거죠. False pretense는 이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는 거고, larceny by trick은 여러분들 공부하셨다시피 그냥 다른 사람의 재물을 단지 점유하는 거죠. 점유하는 거. 그 차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MB 시험 보다가 혹시 그 구분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이제 참고로 말씀드렸고, 이건 데이비스와 관련된 스테이트 프랭클린이니까 뭐 아무래도 국가와 대 상대니까 특히 이제 형사적인 문제, 형법에 관련된 문제고, 특히 슈프림 코트까지 올라간 재밌는 케이스죠. 주리 트라이얼이네요. 랄프 도널드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원고로 돼 있지만 이제 사실상은 이제 죄를 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랜드 라슨이 바이 풀스 프리텐스라는 사기, 그죠? 사기죄. 사취죄죠. 사취죄, 사취절도죄, 중사취절도죄에 해당되는 거 기소됐어요. 어필 상태니까 뭐 상고한 상태죠. 상고한 상태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원심법원 자체에서 배심원들한테 이 판사가 설시하는 것을 설시하는 거부를 설시하기 위해서 거부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뭐냐면, 데이비스가 그 원고가 그 재물의 타인의 재물에 대한 그 소유권을 획득했다라는 것을 그죠? 인정하는, 증명하는 사실을 배심원들한테 설시하는 거부를 하는 것을 그죠? 설시된 거부를 잘못했다. 매끄럽게 이제 번역하려고 그래. 좀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죠,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법리적인 문제죠. 법리적인 문제가, 이제, 여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1990년 8월 21일이네요. 8월 21일, 데이비스가, 브라인 스탁이라는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를 이제 발급을 신청했네요. 브라인 스탁이라는 사람으로, 자기인 것처럼 서킷 시티 스토어에서 자기 브라인 스탁이라는 사람의 뭐 이게 뭘 그죠? 증명서를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 놓고 자신이 그 브라인 스탁이라는 그죠?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죠? 증명서를 우리 같으면 아이디 카드를 이제 제출했는데, 이제 제출 승인을 받고, 데이비스가 이제 카드를 발급받았으니까, 신용으로 캠코더도 사고, 뭐, 트리포트 사고, 카스테레오도 사고, 전자제품을 잔뜩 샀네요. 이제 카드를 호의로 발급을 받고, 카드를 호의로 발급을 받고, 이제, 그만두로 전자제품을 산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카드 발급을 받은 건 허위로 받은 거죠. 남의 사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은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뭐라 그래요? Larceny by pretense, first pretense죠. 카드 사기는 거의 다 이런 형태의 범죄라고 볼수 있겠어요. 재물의 가치는 한 1300 유럽을 데이비스가 이제 한마디로 재물에 그죠? 인도했다는 세일즈 슬립에 이제 서명을 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매장으로부터 이제 나온 거죠.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국은
범죄가 완전하게 이제 성립됐다 보면 되겠죠. 범죄가 성립됐다. 이런 범죄들이 이제 간혹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분증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신분증을 항상 잘 챙기시고, 카드 발급 단계에서, 그죠? 카드 신청 단계에서 데이비스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신이 브라인 스톡이다. 자신이 브라인 스톡이라고 주장한 거고, 또, 이 브라인 스톡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테이트 바이 와트라는 그 회사에 근무하는 변호사네요. 아, 저 사람이 제대로 걸렸네요. 변호사고. 하지만 브라인 스톡 그 데이비스 자체도, 이 사람도 뭐 결국은 그 회사에 근무한 적도 없고, 90년도 9월 5일날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제 인정했냐면 브라인 스톡 자체가 자신의 이름이 아니고 또 거기에 고용된 사람도 아니다라고 이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결국은 이제 회사도 허위고 또 신분증 그죠? 다른 사람의 신분증 자체도 자신이라고 주장한 것도 허위고.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이제 F라는 이제 한마디로 입증 자료를 이제 제공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주리가 배심원 뒤 기본적으로 자신이 원고가 이러한 사취한 사기 사취한 중범죄에 해당된다, 그죠? 해당되기 위해서는 배심원들한테 뭐라고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랄까요? 한마디로 재산의 소유자가 재물의 소유자가 그 재산에 대한 점유와 소유권을 넘겼다라고 인정하는 라고 사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심원들한테 했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사실을 이제 원심 법원에서 이제 주장한 거죠. 거기에 불구하고 이제 변호사의 한마디로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대 옵젝션이죠.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 자체에선 그 중에서 N 타이틀 2라는 것을 빼고 이제 수정해서 수정한 대로 우리가 설치 내용을 그대로 빼고 인정한 거죠. 빼고 인정했다. 그래서 타이틀 2라는 게 되면 타이틀 2가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포지션은 이제 라스니 바이 트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해당 범죄가 해당이 없는 거죠. 타이틀 2더 프로퍼티 타이틀 2라는 게 이제 빠져버리면 사실은 범죄 자체가 이제 검찰에서 기소할 때 검소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기각되는 거죠. 기각될 소지가 높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법리적인 문제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기각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잘 봅시다. 뭐 그렇다 그러면 판사가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형사 재판하는 과정에서 법리 내용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게 흠결이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구속이 됐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피의자 자체가 사치로 인해서 돈을 취득했다라는 입증은 뭘까요? 한마디로 절도죄에 의한 기소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언더 프랭클린 크리미널 코드에는 자, 그래서 이러한 범죄죠. 사취한 철도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구성 요건을 우리가 해당 죄에 대한 네 가지 구성 요건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뭘까요? 자, 속이려고 한 의도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속여야 되고 또 그러한 그죠? 사기를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사취 허위 사취 내용을 이용해야 된다. 이용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러한 수단에 의해서, 그런 사치에 의한 수단에 의해서 사기가 완성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소위 검찰에서 입증해야 된다. 입증해야 된다. 이러한 사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점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그 자신의 재물을 내어준다. 내어줬어야 된다는 뜻이죠. 내어줘야 된다. 스스로 내어주고. 가비한 게 아니고, last in body trick은 뭘까요? 점유만 하는 건데, false pretense. last in body false pretense는 passing the title to someone. 그죠? 한마디로, 타이틀이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사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사실이라든지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허위 표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허위 표시하는 거고, 또 이 죄 본죄의 어떤 중요한 논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는 건데, 그것도 허위 표시로 인해서 그 소유권을 우리가 획득하는 것을 얘기한다. 뭐 똑같죠.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false pretense, larceny by false pretense는 기본적으로 카드에 대한 사기가 굉장히 많죠. 이런 사실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려고 그러면 MBE 힘들어요. 어느 경우에는 죄라는 게 여러분들 구분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이번 기회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거 엘리멘터리다. 줄이라는 게 무슨 뭘 우리가 설시 우리가 판사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중요한 구속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야 되겠죠.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법에 의한 기본적인 정확한 내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되고, 또 사치에 의한 이러한 중범죄에 의한 중요한 구속 요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타인의 재물에 대한 그 소유권과 점유권 자체가, 그죠? 한마디로 피해자로부터 피고한테 이전되는 것을 얘기한다. 그죠? 이전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대로, 자, both title, 그 점유권과 소유권 자체가, 그죠? 이전되는 거죠? 이전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전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단순한 어떤 우리가 점유라는 것보다는 그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절도죄와 이런 사치에 의한 절도죄가 구분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형법상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심원들한테 우리가 설시를 하지 않은 거죠. 원심법원에서 판사하지 않는 것 자체는 특히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다. 그것도 특히 본 죄에 대한 구속요건에 관한 내용들을 배심원들한테 소소하게 설명하지 않은,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구속요건을 설명하지 않은 것 자체는 하지 않는 것 자체는 이 재판에 흠결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대법원의 입장에서 뭘까요? 자, 배심원들한테 이러한 것을 설시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건 확실하다. 잘못이 있는 것은 즉시 이러한 그 소유권이 이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배심원들한테 설시를 하지 않은 원심법원의 그 잘못이라는 것은 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합리스다. 한마디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거의 뭘까요? 함이라는 건 상해가 있다, 아픔이 있다. 뭐 상해 그런데 상해가 없다는 뜻이죠. 아픔이 없다, 잘못이 없다. 우리가 이제 본 우리가 그 재판에 있어서 세 가지 형태의 그 에러가 있죠. 세 가지 형태의 에러가 또 가끔 우리가 MBA에서 나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러는데. 자, 먼저 plain error 같은 경우는 확실한 명백한 에러죠.
명백한 에 있는 에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플레이나라는 명백한 에러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내용에 대한 프리주디셜 에러, 그죠? 프리주디셜 에러. 편견 있는 그 에러 같은 경우도 이건 뭐 우리가 재판상의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함리스 에러라는 것은 뭘까요? 함리스. 이건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별로 재판에 영향이 없는 거죠. 뭐 그것이 들어갔든 없든 간에 니 죄는 뭐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함리스 에러라고 보는 거죠. 그 원심 법원에서 잘못을 우리가 법리적으로 꼬집어낸 건 좋았지만, 이 함리스 에러의 본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까요? 자, 피고 자체가 공정한 재판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실적으로. 실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했느냐, 아니냐,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실적인 어떤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실현했느냐라는 것을 따지는 거지. 우리가 그냥 그것을, 설치를 잘못했다고 이 재판 전체를 우리가 흔들면 안 되죠. 아주 그 대법원의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힌 우리가 판결이라 보시겠죠. 이 내용이 우리 핵심이죠. 응? 핵심이죠. 자, 원심 법원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제출하는 이 증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전자 제품을 우리가 서킷시티에서 우리가 점유권을 받았다. 점유권을 받았다. 한마디로 점유했다. 허위로 점유했다. 점유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러한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허위 정보를 근거로 해서 서킷시티에 로부터 우리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뭐 타인의 이제 신용카드 타인의 신용카드죠. 타인의 그 사람이니 타인의 그 아이디니까 그러한 전자제품을 우리가 점유권을 받았다. 그러니까 larceny by trick이 larceny by trick. 또 타인의 재물 자체가 데이비스한테 이제 넘어간 거고 또 데이비스는 그 재물을 점유하게 된 거고 또그 재물을 가지고 당연하게 업장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봐서는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뭐와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과 같지 않다. 자동차와 관련된 상황과 같지 않다. 자, 이 문서로 자,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라는 문서로 그죠? 문서로 소유권을 이전을 하라고 하는 모터 비에이클 한마디로 자동차와 같은 성격과는 다르다는 얘기. 다르다. 이거 중간에 이런 상태로 썼는데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상태로 썼는데 그래 말이야.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명백 아주 어떻게 보면 그 명확한 형태의 어떤 판결 내용은 아니지만 판사가 볼 때는 왜 일반적으로 문서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동차 이전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제 본인은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원심 법원에서요 제출한 어떤 입증이라는 것은 증명이라는 것은 데이비스가 자 소유권을 획득했다 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허위 사취로 인해서 획득했다라고 이제 결국은 입증 자료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판매자의 우성으로서 그리고 동시에 데비스가 그 제품을 받는 걸로 뭐 판매자가 그걸 가지고 갖다 주는 순간 받게 되는 거죠.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판례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판례들도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법의 문제로, 그죠? 법상 우리가 증명된 다툼이 없는 증명이죠. 그죠? 뭐이 사기로 인해서 우리가 사기로 인해서 취소할 수할수 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유권 제품의 소유권이 데이비스한테 넘어갔다라는 사실은 뭐 당연하게 우리가
다툼이 없는 입증, 증거죠.